정신적인 면에서 내가 많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어릴 때 잡혀가지고, 아직도 그 못해 나는 거야, 내가. 아내가 내가 지금 차에서 만난다 그러면 내가 걔한테 내가 어떻게 내 분노가 표출이 됐든 저도 뭐 자신이 없어요. 내 인생의 최악이네, 솔직히. 사과라고 나는 사과를 자기네들이 입으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숨겨야 된단 말이에요. 나쁜 X 아닙니까? 예? 아. 홍성정 씨는 서울 시립아동보호소를 시작으로 지금도 악명이 전해지고 있는 여러 집단 수용 시설을 경험했습니다. 시설마다 홍성정 씨가 겪은 것은 이제 언제 맞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지옥 같은 나날이 얼른 끝나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공포감 속에서 10년 이상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홍성정 씨는 택시 운전사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넉넉치 않은 사정이라 생계의 어려움이 크지만 그렇다고 매일같이 일을 할 수는 없는 몸 상태입니다. 섬유근통이라고 하는 좀 원인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질환을 앓고 계시기 때문인데, 이 식은땀이 막 줄줄 나고 막 거짓말이라 막 이게 못 견딜 정도로 또 그런 식으로 또 와버리니까 이제 응급실 간 거예요. 이 검사 저 검사 막 다 한 거예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와서 하신 말씀이 이 섬유근통이라고 들어보셨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모른다고. 난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이게 통증 아픈 게 오래됐다고 말씀드리셨는데, 이게 섬유근통이라는 건데, 이거는 솔직한 말로 약이 없다. 이거는 약이 없으니까는 통증을 좀 줄일 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약을 갖다 지금 계속 타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섬유근통이라는 질병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거다 이런 걸 설명해 주시죠. 아, 예, 예. 이게 여자분들이 80% 걸린대요. 그리고 이 걸리는 방식이 남자가 20% 정도 걸리는데, 이 걸리는 방식이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 긴장 속에 두려움 속에 있으면 이 신경 변화가 된대요. 신경 자체 조직적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어릴 때 생각하면 이게 언제 또 맞을까? 아예 하루 그냥 딱 맞아버리고 그냥 자면 되는데, 편하게 맞아버리고 속 시원하게. 손문에 이제 두려움 속에 계속 긴장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한 무리하고 하면 막 온몸이 다 빠사지고 막 그러니까 또 며칠 잘리뿐다니까. 그럼 또 다른 데 직장 오는 거, 또 다른 데 직장 엄청 오는 거지. 내가 진짜 막 왜 수십 군데 오는 거였으니까. 다 골병 때문에 오래 못 다녔어. 네, 그래 그 국민연금 차러 가니까 아버님 직장은 정말 오기 힘드네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40몇 군데였대요 거기는. 직장에 아버님 한 10년도 못 찾았다고 일시불 받아라면서, 일시불 받아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 일할 때는 막 야, 박영 일 멋지게 하네 하면서 막 이 정도로 몸이 빨랐어 내가. 그런데 오래 못 하는 거야. 박영 같은 경우는 일 참 잘 좋은데 오래 못 했는데 그걸 봐야 돼갖고 그게 안타깝다면서. 난 특히 정신적인데 골병들은 이것도 있지만은 정신적인 면에서 내가 많이 고통을 받고 있지. 내가 어릴 때 잡혀가지고
하여튼 그 못 해나는 거야, 내가. 근데 괜찮냐? 이 사람 위 찾아와도 가슴 절실한 거야. 절실고 사는 것도 아닌데서. 집단 수용 시설에서의 일상은 이제 폭력과 기압이었습니다. 재식 훈련이라든지 강제 노역에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곡괭이나 주먹으로 맞아야 했고 꼭 그런 계기가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반장 또는 소대장이라고 불렸던 그 중간 관리자들에게 기분이 거슬렸다 이러면 또 이제 맞기 쉽상인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폭력적 나날들이 지금도 생존 피해자들에게 이제 일종의 골병이라고 불리는 정확한 계기를 명명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신체에 나타나고 있는데 일부 피해자에게는 그런 폭력이나 가혹행위보다 훨씬 더 큰 계기적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 남아서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삶을 잠식하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겪고 있고 그 사건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용생들 간에 벌어졌던 성적 학대 내지는 성폭력입니다. 선생님께서 기억나시는 영화 속에서의 일 중에 가장 끔찍했던 게? 구타죠. 그게 뭐 있겠어요. 구타. 거기 도망가는 사람 그거 붙들어놓고 그냥 몰매 맞춰갖고 그 몰매 맞추면은 결국은 병신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죽으면은 뭐 개죽음이다시피 그냥 아무데나 그냥 묻혀지고 하는 거죠. 그 뒷선 이거 다 뒤집어 보면은 유골이 제법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돌이켜서 회상해 보시면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괴로웠던 트라우마 어떤 거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말하기는 좀 불편해. 성적학대라고 그러나요? 성적학대? 그런 일도 있고 청도사로 내가 배치가 됐는데 거기서는 제가 엄청나게 이제 태어나서 최악의 아마 치욕스러운 일을 내가 거기서 당했거든요. 근데 왜 그 어린아이니까 뭐 사실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반장한테 이제 그 남자의 기대했던 그 성폭력을 당하고 거의 좀 반만하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한 열 명이다 그러면은 절반 이상은 다 당했습니다. 그렇게 당하면서도 이게 수치스럽게 이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안 맞아야 되겠다는 이게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때리면은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니라 산에 데려가서 막 이 돌로 찍고 완전 쉽게 말하는 게 우리말로 이제 곤조뿌리라고 그러잖아. 쉽게 말하고 고집을 싹 뽑아버린다 해갖고 산에다가 반 죽여요. 그러면 이제 식소로 내려오면은 그 형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 반장이. 그럼 그 형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 그러면 안 따르면 또 살살 해갖고 강제 들어가 또 돌게 패니까. 그렇게 해서 좀 그 별병인가 강탄인가 그 아주 내가 지금 치를 뜨고 있으면 만약에 내가 지금 사회에서 만난다 그러면 내가 걔한테 내가 어떻게 내 분노가 표출이 됐든 저도 뭐 자신이 없어요. 내 인생의 최악의 내 수치고. 부산시에서 수행했던 형체복지원 피해자들의 피해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당시 형체복지원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느꼈던 어떤 압박감 내지는 두려움, 심리적인 스트레스 상태가 우간다에서 벌어졌던 내전 당시 우간다 사람들이 느꼈던 스트레스보다도 높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장시간, 그것도 어린 나이에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겪었던 기억들과 경험들, 그리고 실제 몸으로 느껴야만 했던 그 고통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나이가 지긋이 들어서 할아버지 나이를 바라보는 시점이 되어서도 그 기억들이 이제 머릿속과 몸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계속해서 이 시설 수용자 피해자들을 잡아먹고 있는 그런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